아침 태양이 정면에서 뜨고 있죠. 너무 진짜 풍경이 너무 멋있습니다. 저런 건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거를 정면으로 보는 것과 뒤에서 비치는 게 더 동영상 촬영할 때는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 햇살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동영상이 담아내지 못하는 게 참 아쉽기도 한데요. 나중에 되면은 더 좋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사고 운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데 진짜 그 가장 범칙금이 적으면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여러 중에서 많지만 가장 범칙금 적은 중에서 위험한 행동이 일명 등화 점등 조작 미행 차량입니다. 일명 스텔스 차량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 사고를 큰 사고로 여러 번 봤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뒤에서 추월을 하려고 했는데 라이트를 켜지 않고 추월을 하다가 앞에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는데 모서리를 박아서 앞에 차량이 전복이 되어서 사망사건까지 제가 되는 걸 봤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깜빡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은 차량이 오토로 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데 특히 구형 차량들은 필히 그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에 야간 운전하게 되면은 기본 10대 정도를 보는데요. 진짜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트럭의 후미등 고장난 것도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그 트럭들이 보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트럭들이 1차선에서 추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1차선에서 보통 추월 차선이라서 차들이 뒤에서 빠르게 오는데요. 일반 승용차들은 후미등이 불이 켜지 않으면은 바로 그냥 추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억울하게 사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물 운전차 분들은 그런 것도 매번 제가 운전을 왔다 매번 보는 광경입니다. 그런 것도 신경 쓰시면은 본인이나 아니면 타인에게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경우가 줄어들기 때문에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악에 나온 것처럼 절대로 위험한 드리프트를 하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제 순수하게 음악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